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아, 느닷없는 질문을 했군요. 예, 이제 설교할 기분이 납니다. 예, 행복하세요? 그래서 아멘 그런 소리가 많았으면 내려갈 뻔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정해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같았어요. 정말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돌이켜봤어요. 별로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만큼 살았는데 뭐가 있겠지 하고 계속 더듬어 보고 생각을 짜내고 했는데도요, 그렇게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아마 이 시편 기자처럼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든지 대단한 위기를 겪는다든지 하는 삶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이죠. 그저 하루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때 자고 학교 왔다가 집에 가고 학교 왔다가 집에 가고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는. 그래서 아마도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만큼 내 인생 이렇게 살았노라고 간증할 만한 것이 아마도 생각나지 않지 않았을까. 제 삶을 그냥 돌이켜보면요, 정말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아무런 큰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10대는 아마 없겠죠. 최소한 20대, 30대, 40대, 50대 혹은 60대, 70대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더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기쁨의 삶을 사느냐,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 환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기나 위기나 이런 것을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대체로 잘 감사하지를 않아요. 늘 그러니까요. 늘 평범하니까요. 늘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별로 감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 삶이겠지. 어제 숨을 쉬었으니까 오늘도 숨을 쉬겠지. 어제 일어났으니까 오늘도 일어나겠지. 어제 학교 왔으니까 오늘도 학교에 오겠지. 아마 이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감사가 적을지 모릅니다. 아니,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의 삶이니까 일탈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평범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엄청난 위기를 겪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우리는요 그마저도 겪지 아니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숨쉬고 걷고 예배드리고 말을 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고 수업 듣고 가끔은 찍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살아가요. 평범하게 시작이 되는 평범하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 일상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아프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프기 전에 지하철 타러 갈 때 지하철 계단을 두 계단씩 퍽퍽 올라가던 때가 정말 기적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프고 나니까 겨우 계단 하나를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내가 계단 두 개씩을 퍽퍽 올라갔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은혜였고 선물이었고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모르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뇌출혈에 걸려서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그 전에 아프기 전에 강대상에 서서 말을 줄줄줄줄 설교를 했던 것이 그냥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말하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쓴 사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잘 사람, 내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해줄 사람, 내가 읽어주는 시와 짧은 글들을 들어줄 사람, 얘기해 줄 사람, 나를 두 팔로 껴안고 이불을 잡아당겨 줄 사람. 이야, 이것만큼 평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늘 하는 일들이잖아요. 조금만 옆에 보면 얘기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저 잠을 잘 때에 나의 이불을 덮어줄, 끌어줄 사람도 있잖아요. 내 이마를 만져줄 수 있고 내 다리를 휘감아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프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다 라고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함의 은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제까지 숨쉬던 사람이 오늘 숨 못 쉬는 사람 많습니다. 어제 내일 일어나야지 하고 잠을 들었는데 못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제의 시간을 잘 보냈는데 오늘 시간이 중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평범하게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만두지 마세요. 예? 휴학하지 말고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좀 다니세요. 예? 이게 은혜라니까요. 꼭만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그게 기적이고 그네 그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사람들은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건요 교통사고가 아예 안 난 게 더 감사한 거죠. 왜 암에 걸렸다 나아야 감사하고 감사한 거 아십니까? 암에 아예 안 걸린 게 더 감사한 거죠. 암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은요 교회 가서 감사한 거 합니다. 그런데 암에 안 걸렸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한 사람 여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아직 못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에 하나님의 위로의 보호하심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거지.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동아리 좀 많이 들으세요. 예. 그것도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 뭐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많이 들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많이 불렀잖아요. 많이 고백했잖아요. 감사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 모든 은혜,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삶의 은혜,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참에 시편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시편만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성경 말씀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들 뿐이. 근데 오직 여기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의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평생 감사제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 불행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행복과 불행하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불행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불행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나 생각이 초래하는 불행이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창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안경을 받고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내 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경에 있다는 거예요. 서양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답니다. 핑크대왕 퍼시라는 동화인데요, 이 사람은 핑크색, 이 왕은 핑크색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다 바꿔라, 모든 게 핑크색이야. 컵도 핑크색, 마이크도 핑크색, 책도 핑크색, 사람도 핑크색, 아내도 핑크색, 다 핑크색이야. 다 핑크색으로 바꾸고 나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핑크색인데 저 백성들은 핑크색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도 오늘부터 다 핑크색, 백성들이 전부 핑크색으로 갈아입었어요. 핑크색으로 화장하고 끈을 맞춰도 핑크색이고 다 핑크색. 그런데 이 왕이 만족하지 못해 신하가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왜 여전히 불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하는 말이, 이보시오,
아직도 핑크색이 아닌 게 있지 않소? 어디입니까? 하늘을 보시오. 하늘은 아직도 파란색이지 않소? 그리고는 지혜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하늘 색깔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안을 찾아와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사실 바꿀 수가 없죠. 이 지혜자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왕이시여, 좋은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핑크색 안경을 딱 끼워줬어요. 모든 게 핑크색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도 핑크색, 저기 있는 사람도 핑크색, 그리고 심지어 하늘까지도 핑크색.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요, 다른 그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경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다는 것은요, 불행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이라는 안경을 끼고요, 불만족이라는 안경을 끼고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모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슬펐어요. 나의 과거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도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과거에 썼던 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제목은 낯선 동행.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참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에게도 동행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멋진 동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찾아오지 않았으면 참 좋을 동행이지요. 전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수시로 찾아왔고 지금도 종종 함께 가자며 찾아오고 있어요. 이만큼 세월이 흘렀으면 그 동행이 이제는 친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낯설게 느껴진답니다. 어떤 때는 아예 내 인생길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고 빌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를 낯선 동행이라고 부른답니다. 저는 그 동행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지냈어요.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말이죠. 아버지는 평상시에도 자주 찬송을 흥얼거렸어요. 모두 느리고 무거운 찬송들이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큰 물결이 일어나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고난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찬송을 눈물을 훔치며 부르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린 마음도 무거워져 왔습니다. 어렸을 때니 이 노래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았겠지요. 다만 떨리는 목소리와 충혈된 눈을 보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고 막연하게 느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때 아버지의 나이를 이제는 훌쩍 넘겼습니다. 세월을 먹는 것은 곧 고난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불렀던 그 노래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다 가난했지요. 땔감을 하러 뒷산을 헤맸고 추수 끝난 남의 고구마밭 이랑이랑을 샅샅이 호미질을 했습니다. 구호물자에 끼니마다 밀가루 수제비였고 약초를 캐러 온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건강도 별로였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가난도 운명으로 생각해져서 그런지 그때는 고통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고통으로 느끼기 시작할 무렵 고향을 떠났고 고난이 체화되어 체념할 무렵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 기간은 건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즐거웠던 기억보다
공부했던 기억보다 병원에 다닌 기억이 더 많을 정도로 저와 저희 모든 가족은 병문 단골이었습니다. 큰 수술, 작은 수술, 공부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감, 이민 목회의 어려움,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알러지의 고통, 인생은 늘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고 불안으로 인해 하데스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덧 제 입에도 어렸을 적 익숙한 설분 아버지의 찬송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지요. 고난이 낯설긴 하지만 좋은 동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야 좀 그것도 아주 조금 느낍니다. 아픔들이 쌓이고 쌓여 굳은 살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고난이라는 것도 나와 함께 가야 할 동행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낯선 동행은 바로 고난이라는 동행입니다. 고난이 우리와 동행하는지 우리가 고난과 동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수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지요. 고통의 정도만큼이나 인생의 아픔 나이대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니 우리네 인생은 고통살이인가 봅니다. 그런데 살면서 값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흔적을 조심스럽게 돌이켜보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며 더 큰 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었으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교로부터 독일 유학 경험을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기간이었다고 써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고난 그렇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우리 마음 한켠에 켜놓은 하나님의 등불일지도 모릅니다.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실까 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켜놓은 등불이겠지요. 그러므로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낯설지만 좋은 동행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때로는 불안하지요. 때로는 고통스럽잖아요. 어떤 때는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요, 환란이 환란이 아니고요,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이 절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하면은요,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절망 넘어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컵에 물을 반쯤 따랐습니다. 컵에 물을 반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측이 가시죠? 예. 모든 학생들이 틀림없이 물이 반밖에 없나요? 뭐 우리 물이 반이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줄 알고 당연히 뭐 그 소리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수가 묻습니다. 이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는데 이 컵에 물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이 컵에 물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학생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200cc짜리니까 한 100cc쯤 되겠지, 반이니까 100cc쯤 되겠지, 아니야 그러니까 100g쯤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는 시간의 무게입니다.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은 무겁습니다. 물의 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요, 이 물을, 이 컵을 오래 들고 있으면 점점점 무거워져서 떨어뜨리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요.
불행의 무게도요, 아픔의 무게도요, 고난의 무게도요, 과거의 무게도요, 시간의 무게예요.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무겁습니다. 절망, 고통, 고난, 아픔,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무겁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아픔을 내려놓는 것이 좀 어떨까요? 오래 감추어 두었던 고통을 이제 내려놓는 것은 좀 어떨까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도 이제 내려놓는 것은 좀 어떨까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면서 모든 은혜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